대학다운 미래대학, 경희대학교에서 더 큰 미래를 꿈꾸며 찾아오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입학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어떤 학생을 뽑나요? 전형별로 몇 명을 뽑나요? 그리고 입학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하나요? 등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학생 선발의 기준이 되는 경희대 인재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희대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시로 다양한 공동체의 삶을 완성하는 문화인, 지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창조인을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경희대는 고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이 대학 생활도 잘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연계형 대입 전형 모델을 일찍이 도입해 왔고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른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험 많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살펴서 인재상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학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형별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네, 모집 인원은 정원 내외를 합쳐서 총 5,319명으로 수시 3,079명, 정시 2,24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수시 전형 주요사항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은 총 4가지 유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연계 전형은 555명을 선발하며 교과 80에 출결봉사 등 비교과 20%를 반영하고요. 고교별로 6명 추천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214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서류평가 70, 면접평가 30%를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서류 70, 교과 30%를 면접 없이 일괄 합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501명을 선발하며 논술 성적 70, 학생부 30%를 반영합니다. 그 밖에 실기 우수자 전형은 K소프트웨어 인재, 미술, 무용, 디자인, 포스트모던 음악, 연극영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 전형들과 관련해 어떤 주요사항이 있을까요? 네, 주요사항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고교연계 전형과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모든 기준이 동일한가요? 전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인문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타함 또는 과탐 네 과목 중에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하고요. 한국사는 5등급 이내면 됩니다.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 중 한 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면 됩니다. 단,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네 과목 중에 세 개의 합이 4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교 연계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경희대 수시 전형의 최대 지원 가능 횟수가 기존 4회에서 5회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1단계 선발 인원이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어납니다. 면접 응시 기회가 더 많은 학생에게 주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약학과 6년제 신입생 선발이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시 전형 주요사항 알아볼까요? 네, 모집 인원부터 보겠습니다. 가군 서울 캠퍼스 822명과 나군 의학 계열에는 115명, 나군 국제 캠퍼스 1,070명, 총 2,007명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정시 주요사항은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자연 및 의학 계열의 경우에 수학 성적 반영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개 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반영하지 않고요. 과학 탐구는 두 과목 필수 응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학 계열 모집군이 기존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른 기회 전형 일부 인원을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선발합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신 동안 제가 수험생 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경희대 입학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네,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네, 이런 그 요청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시 결과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 계열별 경쟁률과 충원 합격 결과, 합격자의 평균 성적 등 세부 사항을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학년도 자료까지 업로드되어 있으며 21학년도 자료도 상반기 중에 정리해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각 전형별 세부 내용 역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경희대학교 입학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경희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